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이제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아이히만 재판에 대해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바하고 다른 글을 쓰기도 했던 아주 뛰어난 그런 정치학자죠. 지금 돌아가신 한나 아렌트의 말이라는 책을 이제 저의 독서 노트 시간에 다뤘는데, 이제 오늘은 이 한나 아렌트의 어제 그 독서를 다루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통해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그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선관위 문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낙담할 필요가 없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이 문제가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을 이제 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운영하는 공데일리에 역사는 꼭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지만 히틀러 집권 전후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에 대해서 주는 시사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독서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 내용을 갖고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상을 이렇게 오피니언 코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사는 꼭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제공한다. 인간의 본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 격변기에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반응도 비슷할 것이다. 히틀러가 집권할 당시하고 시공간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이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했죠. 어제 한나 아렌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1933년 2월 27일 독일 의사당 화재 사건의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하더군요. 우리는 나치의 뒤를 바치는 지지하는 독일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나 아렌트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작가의 말이나 주장을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할 그런 거리를 제공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저는 한나 아렌트의 이 같은 말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꿈인 장기 집권을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선거 공정성을 밝히 위한 노력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던 2021년 중반 무렵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선거 공정성을 파헤치기 위해 뛰어들 때는 상당히 낙관론을 가졌는데 1년이 지난 2021년부터는 아,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그 동네 사람들이 결국 다음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사기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뒤를 뒷받침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선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조직적으로 덮어보던 대법관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언론과
지도층 그리고 식자층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한국 사회에서. 여기에다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내 배에 밥 들어가는 일 아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도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보궐선거 등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의 선거 사기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일들을 쭉 연결하다 보면 결국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좌파들에 의한 영구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운 좋게 그리고 힘들게 집권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기 때문에 좌파 장기 집권의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1931년도에 이제 33년도에 권력을 장악하는데 31년도에 히틀러가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 한때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른 내용을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가능성입니다. 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 한나 아렌트는 인터뷰에서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지식인들이 어떻게 변신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한다. 예. 그들의 변절은 한나 아렌트가 조국 독일을 떠나서 프랑스와 미국으로 그렇게 나라를 떠나게 된 중요한 그런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이런 인터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정치적인 사건은 개인적인 운명으로 변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나치가 권력을 잡자 하나같이 전향하거나 노선을 바꿨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적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테러의 압박에 가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다 변질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발적이던 글라이히 샬동 정치적 해결화 즉 나치시대 초기에 자기 직위를 안전하게 지키거나 일자리를 얻으려고 변한 정치 풍토에 투항한 광범위한 현상의 독일 전역에서 물결쳤습니다. 당시에 글라이히 샤통은 지식인들 사이의 일종의 법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지식인들의 변질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낙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지배당할 독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런 그 히틀러의 소위 권력 장악과 그때 독일 사회가 바뀌는 것, 특히 식자층이 바뀌는 것을 그 인터뷰를 읽고 제가 여러분들 떠오른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는 한나 아렌트 이 같은 정언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또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의 장기 집권이 기정사실화되면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식자층들은 바짝 엎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 집권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글라이 샤통 정치적 해결화가 온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대로 예, 글라히 샤똥은 지식인들 사이 일종의 법규였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 일이 아니라 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자들의 기고만장한 행위에서도 이미 우리가 결국 이긴다는 그들의 확신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선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지식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고화된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면서 침묵하거나 저항하거나 떠나는 세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저항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주 아주 소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은 침묵하고 체념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말 것입니다. 형편이 되는 소수는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를 읽고 제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떠오르는 단상을 글로 정리해 본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선택한 것은 1933년 파리로 떠나는 일이었고 그곳에서 다시 30대 중반인 1941년에 미국으로 떠나 학자로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그녀의 진솔한 인터뷰는 그녀 스스로가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이겠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체제가 전복되거나 변혁될 때 그리고 그것이 영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틀러 집권 전후에 독일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의 현재와 앞날에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에 바쁜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추론과 경고에 크게 개의치 않겠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꼭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나 아렌트의 귀한 인터뷰에서 독일에서 이미 일어난 일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받은 내용이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대일이라는 신문에 지금 일면 톱 기사로 어제 한나 아렌트의 말이라는 귀한 인터뷰 히틀러가 독일을 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 전후 이야기에 대한 굉장히 개인적이고 진솔한 그런 인터뷰를 읽으면서 사람이 생각하게 되니까 그 인터뷰가 저한테 뭘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까 한국의 앞날에 대한 부분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글로 정리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예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추론하고 전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 한나 아렌트의 아주 진솔한 인터뷰가 그런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는데 하나의 큰 그런 일종의 동기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로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7번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특별한 그런 조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것을 이제 일종의 고발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서 선거 공정성을 우리가 되찾고 체제가 다시 변협되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